저 가다가 이제 우회전인데. 여도 호수로 전방에 하단입니다. 여도 호수 호수. 전방에 전방에 하단입니다. 제한 높이 4.5m입니다.
아니고 이번 주 함께 접시하면 강호동이는 결국 편의점으로 갔어. 어디로 갔는데? 거기가 어디였지? 서울? 서울의 저 홍대 옆에. 아무도 없었구나. 상수동이라고. 참. 홍대 쪽인데 상수동이라고. 누구하고 했는데? 누구더라? 젊은 뭐 아이돌 남자 둘인데 내 이름을 잘 모르겠어. 요새 젊은 아이돌 누가 누군지 깜빡깜빡 간다고? 그래 젊은 나 아이돌 뭐 가시나 보시면 어지가 아이돌 나왔어. 뭐가 뭔지. 아이고 이름도 희한하고. 이게 천안아산역인데 저 오른쪽에 쭉 있는 저거인데 이거 여기란 말이지? 근데 직진해서 좌회전을 해도 되는데 지금 앞에 너 차가 너무 많아서 같이. 일단 좌회전을 해. 이 고속철도가 생기고 주변에 무엇이 뭐 갤러리아 무슨 뭐시기 그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시취공소? 커피를 즉석에서 지나간다 고급적 빨리도 가네. 이건 안 서고 그냥 통과만 하는 건가 보다. 그럴 땐 빨리 가고. 방금 아까 누가 뒤에서 빵 했나? 하더라고 하는데. 아마 그러지. 안 가는가 싶어 그러겠지. 신청. 그렇지. 어이씨.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유관순 체육관이야? 아니야. 그게 그거야. 유관순 시청하고 체육관하고 영역이 종합운동장에 뭐 운동장도 있고 거기 축구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 체육관도 있고 뭐 국민체육센터 뭐 그런 것도 있고
갤러리아구나 이게. 그래 말이야. 천안의 갤러리아. 여기서 저 아이들에서 쭉 가면 되겠다. 엄마는 아마 신분증 보여주면 되나? 보여줬어. 아, 그럼 공짜일 거고. 나는 보니까 그게 일반석인데 보니까 표가 많이 남았더라고.